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201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운영합니다. 내 아련한 추억은 할머니께서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였어요. 지금은 핵가족화로 세대들이 이렇게 조선 세대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옛날 이야기의 조상님들의 지혜와 또 정신적 가치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작은 마음입니다. 이야기 할머니는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8회 실시됩니다. 매주 월요일 화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됩니다.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라면 참여 가능하고 당일 선착순 20명으로 입장을 제한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꿈나무 정보도서관으로 연락 바랍니다.